안녕하세요. 메디터크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나 우주로 가보령입니다. 자, 지금 이 더 문 워커스라는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톰 행크스가 나와서 지금 저기를 하는데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달로 갑니다 하면서 달 착륙을 시도해서 성공했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근데 그때 그 시절의 영상과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랑 엮어가지고 그 벽 내면하고 바닥까지 해서 체험형 전시인데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결이 돼서 저때 이야기가 지금까지 흘러오죠. 자, 앨런 머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우주선을 쏘고 있는 이유가 나사가 일을 그동안 안 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드디어 나사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드디어 반세기 만에 유인 달 착륙 추진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으로 가보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쫙 나옵니다. 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활용될 우주복 시제품을 2019년 10월 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오리온 크루 생존 우주복이고요. 이게 이제 남극 표면을 탐사할 때 우주선 밖 활동복, 우주선 밖 활동용 우주복. 아, 요게 두 번째군요. 이거는 오리온 크루 생존 우주복은 오른쪽에서 있고, 그 다음에 남극을 탐사할 때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거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1, 2, 3, 4가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남극 표면을 탐사할 거거든요. 달의 남극 표면을. 그때 활동할 때는 이걸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우주의 꿈을 어렸을 때 많이 꿨는데, 그쵸? 우주소년단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르테미스 1호 임무를 마치고 나사의 오리온 우주선이 25.5일간 임무를 마치고 12월 11일 작년 일요일 오전 9시 40분에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죠. 자, 저기에는 마네킹이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반세기 만에 유인 달 착륙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계획 실행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중에 1호는 지금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 이제 마네킹을 실었습니다. 아직 닐 암스트롱 이후에 달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유인이. 이제 갈 거고요. 자, 두 번째 2호를 타고 갈 겁니다. 그 네 명의 얼굴들도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전시회 가면 그 나와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나사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 다운받아서 아이들 색칠 공부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색칠 공부뿐만 아니라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쓰일 이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하나둘씩 놔뒀습니다. 이게 아까 오리온 하는데 오리온 우주선입니다. 이게 오리온 우주선이 우주비행사들이 타고 이게 가는 우주선이고요. 우주발사체 로켓이라고 SLS, 이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이게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가지고 발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발사체 로켓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시회를 가보면 밑에서 엄청난 엔진에서 불을 뿜거든요. 그 압력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주선보다 더 멀리 달러머로 보내는데 이 힘이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발사체 SLS 로켓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면은 계속 이제 기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처음에 그 숫자를 같이 세거든요. 10부터 같이 세요. 그래서 제로 하면은 그 케네디 대통령과 거의 모인 관중들과 함께 우주선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나씩 떨어지면서 날아가죠. 처음에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모바일 런처 플랫폼. 여기에 이제 되어져 있다가 보니까 저기 뭐 탯줄이라 불리는 다수의 연결선을 갖춘 타워다. 이 탯줄을 떼고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탯줄을 떼고 나아가는 아기처럼 이렇게 가는 거고요. 뭔가 어렸을 때는 그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뭐 과학자가 되는 것도 꿈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현실로는 어렵죠. 근데 아직도 이런 걸 보면서 그 동심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리온 크루 서바이벌 수트. 예, 요거를 입고 아까 전에 오리온 크루 서바이벌 수트.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 한 번쯤 입고 체험도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착용하는 발사, 진입 및 생존 슈트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탐색 차량의 이동 장치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쭉쭉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 한 번씩 그냥 눈으로 쏙 한번 보겠습니다. 요 게이트웨이인데 이제 인류 최초로 달 주위를 도는 우주선인 게이트웨이. 이게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 달을 돌고 있죠, 지금. 달 주위를 돌면서 여기 뭐 관찰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은 또 어떤 게 나올까요? 크롤러. 아, 요걸로 이제 이름에 걸맞게 나사에서 발사대와 적층된 발사체가 발사대로 나아갈 때 짐을 나르는 한 쌍의 거대 기계가 있는데 바로 이거라고 하네요. 크롤러 트랜스포터 2호. 네, 요걸로 이제 실어 나르는 겁니다. 크롤러로.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달 지형 차량이라고. 네, 달에 있는 첫 번째 여성과 다음 남성의 탐사 발자국을 확장하는 것은 아르테미스 임무의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달에 착륙해가지고 뭔가 탐사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 달의 지형을 파악하고 거기도 이제 나옵니다. 발자국도 나오고 나중에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뭘 넣어보기도 해요. 이번에 또 오랜만에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VAB, 바이클 어셈블리 빌딩 해가지고 차량을 조립하는 건물이군요. 예, 여기 안에서 차량이 조립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우주 시간 같아요. 자, 심층 공간 네트워크. 아, 여기서 이제 장거리 전화를 걸면은 아, 우주 네트워크에서 이게 통신을 하는 거군요. 예, 이걸로 통해가지고 통신을 해서 사진도 전송받고 이런 건가 봅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또.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많은 어떤 요소들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져올 요소들입니다. 이거는 또 발사대군요. 런치패드 39B,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나사의 발사대 39B라고 합니다. 네, 우주 왕복선 아폴로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는 네, 발사대라고 하네요. 항상 이 장면이 거기서 나오죠. 그 연기가 엄청나게 나면서 뜨는 모습. 자, 이번에도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게 지구고 여기가 달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로 유인을 보내는 거죠. 이게 바뀌었어요. 그럼 왜 나사가 놀았느냐, 왜 일론 머스크한테 다 맡겨놓고 나사는 할 일을 안 했느냐. 자, 그 당시는 러시아랑 굉장히 경쟁을 하던 시대죠. 국력을 뽐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에 가가지고 뭐 그 달에 가서 그때 아까 말한 대로 구덩이도 파보고 뭘 넣기도 하고 생명체가 있나 흙을 파서 지구로 갖고 오기도 했는데 그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쇼? 뭐냐, 보여주기 쇼? 그게 강하죠. 왜냐하면 우리 국력이 이 정도다를 보여주는 경쟁이었거든요. 그 뒤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게 없어졌죠.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하니까 지금이 러시아로 오기 전까지 더 이상 경쟁할 상대가 없었던 거예요, 미군은. 굳이 뽐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달을 가는 거는 미국이 뽐내기 위해서일까요? 아, 뽐내기 위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허풍이 아닙니다. 앨론 머스크의 꿈은 뭡니까?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팔고 옵티머스 로봇이 뭐 나의 생활을 도와주고 이게 아닙니다. 앨론 머스크의 최종 꿈은 항상 밝혔듯이 뭐죠?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게 꿈입니다. 근데 화성을 가려면 한 번에 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달에다가 전진기지를 만든 다음에 달에서 다시 위성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서 안착하는. 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화성을 가기 위한 이주에 필요한 징검다리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고 어느 정도 재사용 로켓에 재활용 로켓에 대한 그 가능성을 앨런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서 그걸 또 계속 재활용해 가지고 쓰는. 그럼 이제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로켓을 만드는데. 그 기술력이 올라온 가운데 이제 달을 가는 것은 실제로 달을 우리 생활 속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넓은 우주 은하계 안에 우리의 생태계만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무슨 저 자만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력을 뽐내기 위해보다 이 이야기보다는 진짜 실리적인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뒤에 더 실제적인 실리적인 지금 취하고 있는 현재의 팩트까지 나와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1세 지금 이거는 발사돼서 아까 태평양에 떨어졌죠. 여기에는 인간이 안 갔습니다. 마네킹으로 일단 실험을 했어요. 그건 성공했어요. 이제 아르테미스 2세 이게 성공해야 드디어 아폴로 11호 이후에 최초로 두 번째로 다시 유인이 가게 됩니다. 자, 아르테미스 3세는 아까 말한 대로 남극 근처. 남극에 가서 아까 그 옷을 입는 거고요. 자, 아르테미스 4호는
이 지금 최초의 달 우주 정거장 요거를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명의 이 비행사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가게 되어 있고요. 자, 2호를 타고 이제 갑니다. 자, 여성 한 분이 끼어 있고요. 이번에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렸을 때 다 그 전시회 가도 나와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보냈던 그 비행사들을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지금 커서 이 꿈을 실현하려고 지금 여기 나타난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4명의 소개고요. 사령관님이 계시고요. 사령관님, 파일럿, 미션 스페셜리스트가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가게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보령이 나옵니다. 자, 보령제약에서 보령으로 이름 바꿨죠. 근데 얘가 갑자기 왜 나왔느냐. 자, 지금 우주의 꿈을 꾸고 있는 업체.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할 것이고요. 자, 근데 보령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에 휴먼 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야, 얘네 뭐 하는 거야? 제약회사 왜 이래? 개보림 만드는 회사가 왜 우주가 나와? 우주 기업이 될 겁니다, 보령이. 자, 뒤로 가봅시다. 보령은 우주 기업의 꿈을 꾸고 있어요. 자, 우주에 있는 인간. 우주의 인간 미래를 향한 보령의 여정은 계속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022년도 케어 인 스페이스 챌린지, 2023년도 휴먼 인 스페이스. 이게 뭐냐면 여러 우주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여는 거예요, 보령이. 돈도 지원해주고. 자, 그래서 2020년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핵심 우주 인프라 기업인 엑시엄 스페이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엑시엄 스페이스가 민간 우주정거장을 만들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우주정거장이 옛날에 소련 시절부터 있던 거라 다 낡았어요. 그래서 그건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민간이 들어오는 거죠.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그래서 이 우주정거장을 얘네가 만들게 될 건데 거기에 보령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 기업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열린 2014 휴먼 인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 과학자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뽐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약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바이오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림들. 그렇죠? 보령이 아예 관계없는 우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던 거를 연관해서 우주 사업을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유전자 제놈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알테오젠 때문에 많이 알죠,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가 여기 우주 정거장에 가서 실험을 실제 했습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더 균일하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직 인간에게 실험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뭘 했냐면은, 무중력 상태잖아요, 무중력. 그러니까 뜬단 말이에요. 지구에서는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결정을 고르게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주 정거장에서 가서 하면은, 다 균일하게 떠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백질 결정을 추출하면 균일하게 나와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균일하고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머크의 키트루다가 알테오젠이랑 왜 계약했죠?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했죠. 정맥 주사로 맞는 게 효과는 빠른데 아프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베둘레헴에 맞으려고. 근데 왜 편한데 베둘레헴에 안 맞았어요, 그동안? 배에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약효가 떨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우주에 가가지고 단백질 결정을 작고 고르게 한다. 그러면은 배에 넣어도 정맥주사 효과가 나요. 단백질이 더 작고 균일하기 때문에 배에 찔러도 정맥주사 효과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근데 뒤로 가봅시다. 이게 마지막이겠죠.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자, 머크의 키트루다가 벌써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령이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고 했죠. 이제 이걸 빌려주는 겁니다. 지금 머크도 그렇고 일라이리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 우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제형 변경 기술이 없어도 저기 가갖고 단백질 결정을 작고 균일하게 얻어오면은 쉽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경구용 패치용 막 여기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정맥주사 핏줄에 찔리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백질 균자 크기를 작게 만들고 균일하게 만들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보령은 그걸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해.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 네 번의 지금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국제 우주 정거장 운영국의 협조를 얻는 거. 어렵습니다. 엑시엄 스페이스를 통한 국제 우주 정거장 사용. 이게 보령이 하는 겁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을 안 이용하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하는 거.
이것도 어렵습니다. 우주인 없이 쏘아올리는 무인 캡슐, 이것도 어렵습니다. 2번만 제일 가능하죠. 그래서 보령이 우주 플랫폼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이겁니다. 나 이제 우주로 가보령.